지금 집에서 하이라이선까지 가는 거좀 지루할 것 같아서 바로 하이라이선 쪽으로 왔는데 이벤트가 시작됐네요. 엥마가 나오고 인파가 제다를 데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뭔가가 떨어졌는데, 오, 역시 간호. 뭐저 안에 뭔가 던졌잖아요. 구하러 잠수하겠습니다. 잠수를 해서 시간의 오카리나를 얻었고요. 게임 제목이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 봐요. 이런 또 깨지네요. 시간의 노래 효과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자, 시간의 노래를 배웠는데 아니었나? 다시 요 시간의 노래 두 번씩 하면은 시간이 빨라지는 노래가 있었는데 지금 안 되네요. 되면은 어쩔 수 없죠. 일단은 가면을 팔았으니 대금을 주고 다음 가면을 얻어볼게요.
자, 해고 가면. 마물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메인 시간의 신전이고요. 여기였나? 자, 한번 연주해 보죠. 힘들게 얻은 정령석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전문이 열리나요? 오, 열렸다. 자, 안에 들어가면 마스터 소드가 있겠죠? 검을 뽑아주겠습니다. 시간의 용사가 돼야죠. 근데 왜 못 뽑니? 이 앞인가? 어른이 되어야 할 발음이 왜 이렇게 보이지? 시간이고요. 간원한테 들켰네요. 7연자였나? 환자들이 나올 테고 링크가 어른이 되어 있겠죠. 자네의 긍지라니. 링크가 모여라 눈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지?
7연자가 맞았네요. 6개 같긴 한데. 라울의 메탈인가? 6 현자를 만나야 되는데 누군가 있네요. 뭔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격이 안 통하네요. 칼을 꽂고 과거로 걸렸더니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됐으니 폭풍우의 노래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카카리코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에포나부터 얻으면 좋을 것 같네요. 친전이 난리가 났네요. 제가 싫어하는 저런 좀비들. 여기 고스트 하우스. 귀신 잡아오면 비싼 값에 사준다고 하네요. 일단은 에프나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론논 목장이었나? 목장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바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장 주인이 바뀌어 있는데
처음 타는데? 일단은 에포나의 노래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노래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좌우 위좌우. 말이 안 말 다가올 텐데. 어 맞다, 이게 에포나야. 시간이 되면 나가라는데. 20초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나가더라? 내리지 말고. 에포나의 노래. 어떻게 나오더라? 에포나는 찾았는데 지금 담이 높아서 나갈 순 없네요. 뭔가 밖에서 경주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뮤즈라랑 또 헷갈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에고 떨어졌네. 인고랑 뭔가 경주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집주인이 어딘가로 가버렸나 본데. 나국간에 그다지 쓸모 있는 얘기는 아니네요. 일단 실적이 없지만 그런 눈목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에포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 카카리코 마을로 가서 묘지로 갈 생각이고요. 숲의 신전에 들어가려면 혹샷이 있어야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뭐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3루피.
그나저나 부메랑이랑 새총은 이제 못 쓰는 건가? 데크 열매가 올라와 있네요. 이 아저씨들은 왜 나와 있어? 여기 물이 빨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폭탄도 없네요. 일단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폭풍의 노래. 폭풍어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노래라고 떠있네요. 아저씨가 미쳐 보이는데 아까는 바람이라더니 여기 폭풍이라고 나와있는 신기함. 오, 어지러워지고 있으니 나가야 되겠어요. 물론 지금 방금 배웠는데 기억을 안 나고 있고요. 자, 폭풍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태양의 노래였나? 그거 좀 배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게 없구나. 잘못 눌러서 다시 스타트를 눌렀고요. 여기도 못 쓰는 게 있네요. 고론의 파이치랑 씨앗 주머니 쓸 수 없고 칼도. 근데 옷은 왜 안 찢어졌지? 폭풍의 노래. A R A V. 바람이 오는 거였나? 뭐 특별한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쓸 일이 있으니까 배운 거고요. 요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저씨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담페이라고 써있네요. 길이가 늘어나는 아이템은 혹시 아시죠 뭐. 이게 포우였나? 그러고 보니 방패가 없네요. 이거였나? 특별한 건 아니고 저 앞에 그
식물이 세 개 있길래 들어온 거고요. 방패가 생겼네요. 아이고, 뽕폭탄이 없어서 저 안쪽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폭탄도 구해야 되겠네요. 잡으면은 뭐 좀 줄려나? 아, 나왔다. 어차피 영혼이 나올 텐데 항아리가 없어요. 병이 없단 뜻이죠. 어, 폭탄 나왔다. 하나만 더 주지. 벌레도 좀 잡아야 되는데 항아리가 너무 부족하네요. 빈병이죠, 참. 계속 항아리라고 얘기하네. 요정의 셈이 있는 무덤이네요. 뭐 이런 걸 묻어놨대. 다시 밖으로 나왔고요. 이쪽에도 마킹이 돼 있으니 한번 땡겨보죠. 떨어져. 오, 잘 찾아왔습니다. 이 아저씨 따라서 가야 되고요. 아이고, 불을 던지는 치사함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일정 구간에 못 따라가면은 문이 닫혀버려서 언덕 쫓아가야 되고요. 아이고, 아이고. 여긴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어, 문 닫혔나요? 어, 안 닫혔다. 쫓아왔습니다. 태양의 노래였나? 그거 써야 될 것 같은데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잖아, 탑 해제하고 싶은데. 폭풍의 노래라도 써보죠. 또 바람의 노래라고 나오네요. 아, 이거 그건가?
산의 노래? 비석이 사라졌는데 어허 풍차로 들어왔습니다. 점프 아트 조각 또 하나 얻었고요. 그러잖아. 태양의 노래는 어디서 얻지? 그걸 얻어야 이 아래서 놓을 텐데. 아마 안 터질 것 같긴 한데 한번 시도는 해보죠. 아, 풍차에서 시간의 노래를 부르면 이쪽에 물이 빠지는 거였던 것 같긴 해요. 우물에 물이 빠지면 안쪽에 숨겨진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코끼리 마을 갈 거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